안녕하세요, 뚜찌TV입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를 처음으로 녹음하는 날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투리가 섞여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투리가 심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꽁이 이제 활발하게 돌아다녀서 집이 조금 작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했답니다. 자, 여기 조그만 집은 이제 꽁 가족이 분양을 내어놨습니다. 비어 있는 집이에요. 그럼 어디로 갔는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참, 영상이 많이 흔들려서 짐벌이란 걸 세일하길래 하나 장만했는데 조금 괜찮으시려나? 없는 것보단 좋겠죠? 자, 이제 도착입니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시켜주고 아내는 심심하지 않게 나무 하나를 심어줬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야생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처음부터 도무지 뚜찌를 구별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뚜찌 패밀리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냥 뻥이라고 부르는 것보단 훨씬 좋으니까. 내부는 모습은 이렇게 아늑합니다. 뚜찌 패밀리, 꽁이라고 이제는 날아다녀요. 덕분에 이사를 하다가 두 마리가 도망가 버렸어요. 어미와 종도 없는지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섭섭하지만 그래도 야생으로 돌아갔으니 잘 살아남길 빌어야겠죠. 사실 어려서 아직 돌려보내기가 걱정되어 돌보고 있는데 도망간 새끼들도 걱정됩니다. 3일 아버지와 밤낮으로 찾았는데 꽁은 숨어버려서 꼼짝을 안 해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카메라를 안에 설치하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조금 더 보시기 편하시죠? 사람이 가면 막 움직이고 날아다녀서 사실 저도 사람이 없을 땐안 움직이는지 궁금했어요. 여전히 정신이 없네요. 이런 걸 보고 산만하다라고 말하죠. 이런 건안 닮아도 되는데 저도 예전 성적표엔 항상 써 있었죠. 주의가 산만하며 집중을 잘 하지 못함, 의욕은 넘치나 불가하려면 의욕을 상실함. 이상 이름표처럼 붙어 다니던 저의 어린 시절 담당 선생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너희도 똑같구나.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네요. 저 길고 긴 다리 보이시죠? 쭉쭉 뻗어 있습니다. 저도 비율이 좋죠. 키는 192 정도 되고, 사람 옷을 입었을 때 티가 나지 않는 부분만 있어서, 통통 정도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제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드세요.
평화로워 보이죠? 두찌 패밀리가 나중에 조금 더 자라면 그때 또다시 이사를 해야겠죠.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놨었는데 자동이 맞긴 한 건지 형편없네요. 많은 분들이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두찌 패밀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해요. 부화도 하기 전에 어미를 잃어버린 불쌍한 친구들이니까 아홉 마리 남은 친구들 모두 무사히 잘 자라서 야생으로 돌아가서 잘 살았으면 합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